그때 2019년 대비 2024년 여건은 저희가 100만 대도시로 성장을 했고 또 인구도 102만에 이르기 때문에 4개국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4개구청으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 일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그 인구 성장률이고 해마다 4%의 인구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4%라고 하면 저는 감이 잘 안 오죠. 한 해에 100만 기준으로 4만 명이 는다는 얘기고요. 2년이면 약 8만 명이 는다는 얘기인데 과천시가 인구가 8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과천시만한 크기의 도시가 화성시에 하나씩 붙는다. 그만큼 도시가 커가고 할 일 서울시의 1.4배고 수원시의 7배입니다. 전체 844km제곱미터인데 경기도에서 양평이 877이고 저희가 844, 그 다음에 가평이 843, 그 다음에 포천 이렇게 되는데요. 경부 북부 지역을 빼고 경기 남부 지역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면적을 갖고 있는 시가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용 용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후발 서북 서남부권, 경기도 서남부권의 후발 주자로 시작은 했지만 20년 만에 다 따라잡고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넓은 면적의 가용 용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인구가 너무 넓다 보니까 시청으로 볼일 보러 오시기가 너무 힘드십니다. 송산이나 향남, 봉담에서는 자동차로 30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이 조금 넘으시죠. 버스 타기 참 힘드실 겁니다. 우정 쪽에서 오게 되면은 1시간 정도 자동차 거리가 있고요. 대중교통으로 하게 되면 2시간 정도. 동부나 동탄권은 더 심합니다. 직접 오는 게 없어서 수원역으로 나가셔서 버스 타고 오시게 되면 2시간. 차로도 그나마 요즘에 동탄봉담간 도로가 생겨가지고 1시간이지만 예전에는 1시간 반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한번 행정을 보시러, 행정 업무 보시러 시청에 오시려고 하면 하루가 전체가 소비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계시든지 30분 이내에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면 한 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686억 원이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30%만 지금 읍면동과 출장소에 나눠져 있고 대부분 본청에 집중돼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 만나기가 지금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대도시 행정체계에 맞게 구청 체계를 해서 절반 정도의 인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분들한테 가까이서 행정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평균 치료하게 되면은 한 7, 8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실태 그 주민 합의가 구회관이 정리가 되고 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가을 정도에는 제출해 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제출해서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한 6개월 정도가 사례가 있으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년도에 3개 구청을 신청했고 행안부에서는 21년도에나 답변을 줬습니다. 그만큼 구청 설치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지역의 여론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당시에 4개구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그런 여건으로 해서 23년도에서는 1차 무산되고 23년도부터는 저희가 시장님께서 행안부 관련 담당 실장님이라든가 그리고 국회 행안위 그리고 행안부 차관들 면담하시면서 4개구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어필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준인건비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달에 행정체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이제 추진단이 설립돼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회관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의견을 청취하면서 일정 수렴 기간을 거쳤고 오늘을 첫날로 해서 8월 7일까지 4개 권역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회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주민분들이 어디에 모여서 집단으로 거주하시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할 때 이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구심점을 잡고 연결망을 찾곤 합니다. 저희 그 도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섯 개가 있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이 도심권을 중심으로 광역교통을 연결하는 산악형 스카 클러스터 방향으로 도시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봉담에는 봉담 3지구, 동아지구라든가 청사 짓는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텐데요.
건립의 그 위치 선정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건립의 방향 같은 것도 용이 예정까지 포함하면 이 지역에 전철 그리고 역이 한 3개 정도 생기는 것 등의 세계적인 문화재를 보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발전 방향 중에 하나고요. 병정역 중심의 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4만 6천까지 포함하면 예정 인구 규모는 44만 7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 행안부로부터 일반구 설치 승인을 받을 예정 승인을 받을 목표로 남양반도부터 향남, 장안, 우정 그 바운드를 한꺼번에 다 묶었다는 것은 이게 만약에 구청이 장안에 생겼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양의 새설동에서 장안을 가기 위해선 3, 40분이 걸립니다. 서신에서 남양을 통과해서 향남이 생기든 장안에 생겼을 때 4, 50분 걸립니다. 이 행정 업무가 접근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지금 1권역에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권역에 남양반도라는 오래전부터 역사가 깊게 생활권이 있어요. 향남에 임시청사를 하면서 남양, 새솔동, 송산, 서신, 마도분들은 남양을 이용했던 때보다 거리가 20, 30분 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출장소 체제를 가칭 서부 출장소 체제를 두거나 아니면은 현재처럼 남양시청의 그 기능을 유지시켜서 구청이 생기기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그 지역 분들은 같은 거리에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거는 화성이 넓어서 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1권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 넓은 면적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그 향남권이 너무 넓다 말씀하셨습니다. 향남 넓습니다. 향남 구를 두 개로 나눴으면 좋겠다. 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행안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만드는 거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행안부는 인구 20만 분구당 맞추고 아주 부족할 때 예상인구로 예정인구로 국토부 개발 고시만 딱 띄어서 인정해 줄지 말지 그것도 행안부가 그때 가서 판단한다인데 지금 생산그리지트의 15만 인구를 다 당겨서 비봉매송에다 놓고 밑에 향남은 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비봉매송 봉담 남양까지 묶으면 그쪽 통돈이 20만 되겠죠. 근데 밑에는 또 향남 팔탄 우정장안 하면 12, 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행안부 기준을 넣을 수 없죠. 그다음에 행안부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떤 법령을 개정하게 하면은 조례를 특례시 지원법 특별법을 만들려고 지금 개정 발의안을 지금 정부안으로 그리고 국회 발의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